안녕하세요. 쿠니TV 명의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처방은 기후대학 의학부 교수이자 이시쿠로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시쿠로 모토유키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불면증에는 햇볕이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불면증도 정상이 심한 계절이 있습니다. 4, 5월 봄철에 불면증이 더욱 심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거나 잠깐 자더라도 새벽에 잠이 깨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걱정이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불면증 환자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 달 중에서도 불면증이 심한 시기가 있습니다. 보름밤에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보름밤에는 많은 사람들의 자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1년 중에서도 불면증이 심한 시기가 있습니다. 4, 5월경입니다. 보통 봄철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신학기도 이때쯤 시작되지요. 아무래도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긴장감이 잠을 잘 못 자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에 의해 조절됩니다. 아침에 햇볕을 많이 쬐면 우리 몸의 체내 시계가 리셋되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춥니다. 멜라토닌은 잠에서 깬 후 14에서 16시간 지나면 다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면 밤이 되어 멜라토닌이 다시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중에 조명이 밝은 방 안에 있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게임을 하거나 PC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역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아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 게임을 하면 상황을 점점 더 악화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행동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 더욱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면증을 개선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쯤 일어나서 햇볕을 쬐는 것이 불면증을 개선하는 특효약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